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그 귀한 음성에,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2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 우리 3절도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3절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주 예수를 찾으리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3절 고백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신 우리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4절 고백합시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주님 의지하며 고백합시다.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우리 더 간절히 주님 찾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받고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크신 능력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명이 발견되는 시간,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소리 내어서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앞에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그 한이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으뜩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시는 귀한 시니어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시니어 성도님들께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아주 놀라운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마음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아주 놀라운 통찰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하고 구주 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의 집에 구석구석을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 과정을 오늘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왜 오늘 설교 제목이 서재, 주방 그리고 작업실인지 아시겠죠? 그 중에 오늘은 시니어 선도님들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장소는 바로 서재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눈앞에도 책꽂이가 보였는데요.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소개하는 서재는 마음의 서재입니다. 이곳은 나의 모든 관심사와 생각들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나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곳들이 꽂혀 있는 곳입니다. 판단의 기준과 가치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 책들의 제목입니다. 수많은 정보들과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비중 있게 서재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에게 가장 많은 지시를 하는 통제실과도 같은 곳입니다. 어떤 날에는 감정이 통제실을 장악합니다. 또 어떤 날에는 나의 경험이 통제실을 장악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에는 염려와 두려움, 불안함이 나의 통제실을 장악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과 이기심만 이 통제실에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서재는 나의 행동을 통제하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모든 생각들의 집합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서재의 중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제 마음의 서재를 주님께 보여드리는 동일한 과정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생각들이 엉켜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서재는 어떠합니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주님은 서재를 둘러보시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지금 내가 읽고 보는 것 중에서 유익하지 않고 깨끗지 못하며 좋지 않고 참되지 못한 것들은 전부 내다버려라. 이제 빈 선반에는 성경을 꽂아라. 성경 구절을 가득 채워넣고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분이 서재 한가운데에 걸어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초상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진 않으신가요? 주님은 복잡한 우리 마음의 서재가 정리되길 원하시고 정리된 선반엔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음을 고백한다면 나의 생각의 여러 갈래 중에 하나의 갈래 정도로
그분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통제권과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여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이 참 복잡하고 잘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나의 감정이, 때로는 나의 경험과 지식이, 때로는 나의 이기심과 잘못된 자기 사랑이 나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곤 합니다. 이제 나로부터 파생된 모든 기준들을 남김없이 정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 나의 마음과 삶의 통제권을 넘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서재가 정리되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이제 더 이상 나의 생각과 주님 말씀 사이에서 저울질하지 않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서재에 자리 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 마음의 서재가 모두 제각기 달랐을 것입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것, 삶의 기준과 목표, 또 이 세상의 어떤 모델 하우스로 불리우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따라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서재는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선반 한가운데 보이는 책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 자리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엔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한 구절 더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음의 서재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 이 진리를 비치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저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저를 책망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저를 교육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 앞에서만큼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부분에 대하여 교훈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옳지 못한 잘못된 저의 생각에 말씀의 책망이 필요합니다. 나의 눈에 옳고 바른 길이 아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행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서재를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나온 세월 동안 너무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있는 생각들을 오늘 말씀으로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내 마음과 삶의 통제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아래 들어갔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참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먼저 꼭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론과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생생하게 체험한 다음에 그 간증과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나의 마음의 서재를 주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운 다음에는 다음 세대의 마음의 서재들도 함께 정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나의 마음의 서재를 정리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의 다음 세대와 후손들에게 먼저는 내가 정리하고 그 정리하는 말씀으로 정리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비법을 전수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시니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내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참된 평화를 누렸단다.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내가 진정한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단다 라고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과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 가지 한 가지 점검하고 돌아보며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서재가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들로, 이 세상의 가치관들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서재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였을 때에 참된 평화와 만족과 안식이 있음을 생생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린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의 서재도 정리할 수 있는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인이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내 마음 전부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주님께 내어 맡기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시니어 선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다락방 예배와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